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상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채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가 어제 의대생 및 교수들이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부가 예정대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의대 정원은 27년 만에 증원될 예정인데 의료계가 재항고할 것으로 보여 추후 대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대학별 정원 확정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정돼 있어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차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선 결과 민주당 측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과반수 당선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밝혀온 추미애 의원이 낙선한 건데 이에 대해 합리적 행동파인 우 의원이 당선된다면 여당은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당내 경선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원에 대해 여야 간 갈등에 투쟁보다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한 개헌특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을 임기 4년의 중임제로 바꾸고 수도를 법률로 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논의할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 간담회에서 5.18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신 바로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자료를 통해 지난 4월 기준 취업자가 26만 1,000명을 기록하며 20만 명대를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가 452만 명을 웃돌며 전년 동월 대비 10만 명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첫 출근한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지검장은 법조계의 대표적 친윤호로 불린다는 말에 정치권의 용어라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할 명분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은 총선 패장이며 총선 직전 비대위원장인 만큼 권한도 강했는데 실패한 상황에서 당대표가 되면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고향인 경북 포항시를 찾아 조찬 기도회를 시작으로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한국 사회의 실상에 대해 한국이 상대를 꺾어내리려는 마음으로 분열되어 참 어렵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이들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달인데요. 이번 어버이날이나 혹은 지난 어버이날에 혹시 부모님께 괜히 투정을 부린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부모님께 감사한 점을 떠올려보면 쏙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상구, 김채원이었습니다.